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 장 일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막 장을 마쳤습니다. 오후 3시 폐장이 됐는데요. 오늘 장은 2000선을 간신히 지켜낸 채 끝났습니다. 2000.02로 종합지수가 마쳤고요. 코스닥은 1.28포인트 오른 528.55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장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2월 26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총선 결과로 인해 유로화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거지고 미국의 스캔스터 우려감까지 겹쳐지며 증시에 발목이 잡힌 하루였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오전장에서 나흘 만에 20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장중 저점을 경신하며 1990선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던 코스피, 오후 들어서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0선은 간신히 지켜낸 모습입니다. 0.47%의 내림세 보이며 2000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공세 펼치면서 지수의 하락 흐름 부추겼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1377억 원의 매수 공세 배진하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하락으로 장 출발했지만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 530선을 장중 터치하는 시도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0.24%의 오름세 보이며 528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426억 원, 외국인이 102억 원의 매수이 나타내며 지수 상승 부추겼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한 하루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총선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1원 70전의 오름세 보이며 1,088원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상승 반전에 성공한가 싶었지만 0.20% 약세로 장마쳤습니다. 152만 7천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오늘 현대차 3인방 엔저 우려에 여전히 동반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약 9억권,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역시 약 9억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삼성생명은 오늘 3%대로 낙폭이 깊은 하루였습니다. 10만 3천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과 LG화학, 신한제조까지 약 9억권에서 장마쳤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디램 가격 강세 소식에 막판 들어 상승 반전 성공한 모습인데요. 0.95% 강 9억권에서 장마치며 26,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약세 흐름 이어진 하루입니다. 28,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오쇼핑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2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 5%에 가까운 강세 보였는데요. 298,0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가 강 고합권, CJ E&M이 6%대 급등세 이어졌고요. 이어서 SK브로드밴드가 4%대 강세 보이며 4,645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다음은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GS홈쇼핑은 2%대 상승세 보이며 188,7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동서와 SFA는 1%대 상승 흐름, CJ는 약 5억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게임즈 주가가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동반 오름세로 장마쳤습니다. 박근혜 새 정부가 게임을 포함한 5개 글로벌 킬러 콘텐츠 육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그동안 각종 규제로 부담을 줬던 투자 심리가 완화된 모습인데요. 게임 비리 강 보합권, 컴투스가 3%대 강세 보이며 장마쳤고요. 이어서 위메이드가 1.38%의 상승세 보이며 43,9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제약주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에 제약주 주가가 동반 상승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한미약품이 5%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149,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대원제약이 3%에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서 대웅제약 역시 3%대의 오름세 보이며 51,9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보영제약 역시 5%대의 강세 나타나며 27,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홈쇼핑주 주가가 강세 보인 하루입니다. 채널 확장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상승 흐름 이어졌는데요. CJ홈쇼핑이 5%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29만 8천원에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 역시 2%대의 강세 보인 하루입니다. LED 조명업체인 파인테크닉스가 오늘 유상증자 소식에 하한가까지 밀리며 장마쳤습니다. 주당 615원 밀리며 3,49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IMBC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IMBC는 오늘 상한가에서 장마친 모습인데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사임으로 민영화 기대감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IMBC 주가는 주당 820원 올라 6,29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뉴인텍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 전지차를 양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뉴인텍이 상한가로 장마쳤습니다. 주당 185원씩 올라 1,4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여의도를 연결해서 오늘 마감과 또 내일장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정리 부탁드리고요. 내일장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금일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키스터 미국의 시키스터 발동을 나흘 앞둔 불확실성과 이탈리아의 총선 결과에 대한 관망세가 불거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간신히 2000선을 지지하는 데 좀 그쳤는데요. 금일 증시에서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약세 출발을 보인 이후에 장중 약세 흐름을 좀 더 지속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최근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요. 최근 증시 고점 논란과 더불어서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및 미국의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요인이 시장의 조종 역할을 나타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 총선의 불확실성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누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 장에도 이런 그 우려감들이 분명히 시장에 작용할 것 같습니다. 내일 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일단 현재 나타난 대외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나타났었던 이탈리아의 총선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은 과거와 같이 시장의 큰 조정 요인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5월 그리스의 재선거를 일단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5월 그리스의 재선거 같은 경우에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와 함께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의 큰 조종 역할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현재 향후에 그 다수당과 연립정부 구성이라든지 재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과거와는 좀 다른 점이 유럽 시장에서는 과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역할이 컸었다면은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선언 이후에서는 아무래도 안전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유럽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시키스터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관련돼서도 현재 시장의 짙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관망세 역시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미국의 경험에서 비추어 봤을 때 시키스터에 관련돼서는 양당 간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무래도 단기적인 조정 요인으로밖에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수급 특징이 또 업종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요? 네, 금일 시장은 해외 증시의 영향으로 개파락 출발 이후에 소폭의 반등 시도를 했지만 이내 반등폭을 소폭 만회하고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분봉으로 보시면 장 시작 직후에 해외 증시의 200포인트 이상의 하락으로 지금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소폭의 반등 시도를 조금씩 보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로 인해서 반등이 제한되고 좀 낙폭을 키운 이후에 장 막판에는 외국인 그
국내 연기금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의 만회를 하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등락 상황을 보시면 금일 그 전반적인 업종들이 많이 하락한 그런 가운데서 소형주가 조금 정도 덜 빠졌고 그리고 중소형주가 소폭의 그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업종들이 하락한 가운데 그 섬유의복 업종과 의약품 업종 그리고 의료 정밀 업종만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 그 투자자별 동향을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 투신 같은 경우에는 그 2000선 이상에서의 펀드 환매 물량으로 인해서 1420억 가량의 매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일 그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가상으로는 120억 가량의 순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이 물량들은 장 후반에 집중적으로 유입된 물량이기 때문에 장 중반까지는 지속적으로 매도가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금일 같은 경우에 그 1120억 정도의 매도가 출회됐는데 그 전일 해외 증시가 200포인트 이상 하락한 거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물량이 출회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닥은 거래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이면서 금일도 플러스를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 그 지수가 2000선을 상회하면서 그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지금 뚜렷한 그 매매 방향성이 없이 지금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금일도 종가상으로는 그 801계약에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유입이 되었지만 장중에는 그 1000계약 이상의 순매도가 또 출회되는 등 금일 그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회전 매매가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그 투자자별 그 매수 매도 상위 업종을 살펴보시면 금일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매도세가 좀 강하게 출회된 그런 모습 중에서 대형주에 대한 그 매도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하지만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그 미미하지만 소폭의 매수세 유입이 있었습니다. 매수가 미약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화학과 의약품 업종에서의 소폭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유통과 그 운수 창고 업종에서의 매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그 전기 전자 업종 대형주들은 큰 폭의 좀 매도가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그 기관 쪽에서는 그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중형주, 대형주에 대한 모두 매도가 출회되었고 반면 소형주는 소폭의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기관들은 그 외국인들과 반대로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가 좀 많았던 반면에 뭐 화학 업종이나 운수 창고 업종에 대한 매도는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었습니다. 금일 베이시스는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으로 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그 선물 시장의 강세로 인한 그 베이시스 개선이라기보다는 현물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하락 속도가 강했기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좀 개선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금일 그 프로그램 쪽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180억 정도의 그 순 매도가 출회가 되었지만 이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차익 쪽에서는 지금 최근 들어서 약간 좀 큰 수량인 1460억 정도의 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 베이시스 괴리차가 외국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0.75 이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익이 유입됐던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비차익 쪽에서는 지금 최근 들어서 전일에 이어서 금일까지 이틀 연속 지금 순 매도가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그 내일도 지속된다 그러면 그동안 유지되었던 비차 에게 이 매수 추세가 어느 정도 훼손되는 게 아니냐 하는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수급 분석까지 해봤고요. 자, 오늘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낸 오늘장 특징주 종목적으로 초점을 옮겨서 포커싱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금일 일단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금일 신고가를 낸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그동안 그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선들을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그 신공가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제약사들 중에서 글로벌화가 가장 먼저 앞서 있는 업체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북경 한미약품이 매년 고성장을 지속해서 작년 매출액이 1,400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약 30% 이상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복합제인 아모잘타는 그 머크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2015년부터 글로벌 30여 개국에서 판매될 전망으로 넥시움을 개발한 에소메졸은 미국 FDA 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바이오 약품은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 실험 중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지금 현재 가격인 15만 원 이하에서는 조정 시에는 그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까지 17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금일 급락을 보인 그 금호석유인데요. 금호석유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업황 부진 및 오버행 이슈 때문에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월부터 중국에서만 약 45만 톤 규모의 신규 설비가 가동이 되면서 합성 고무 가격 하락 압력이 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 원료인 그 부다티엔 가격마저 상승 압박을 지속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 업황이 좀 계속 부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4월부터는 태국 등 정부 차원의 천연 고무 구매가격이 종료가 되면서 천연 고무 가격 하락 압력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때문에 대체제인 합성 고무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5월부터는 그 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 그리고 NH농협은행 등 채권단 주주가 보유한 504만 주에 대한 매각 제한이 풀리면서 오버행 이슈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장기 낙폭은 좀 크지만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됐다고 판단되긴 힘들고요. 때문에 1차 지지선인 10만 5천 원 부근에서 이 반등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10만 5천 원 정도 선도 뚫린다 그러면 전 고점 수준인 9만 5,600 원 정도 수준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시고 반등을 확인하시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그 오늘 금일 또한 신고가를 낸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는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 진단용 DNA 칩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미세 반응 플레이트에 대한 원천 기술을 획득했다, 그 획득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특허 취득으로 암과 유전 질환, 그리고 감염 질환 등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많은 수의 유전자들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바이오니아는 이 기술에 대해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이고 이번에 일본에서 가장 먼저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이런 바이오니아의 그 강세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주식에서는 각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이 하락 각도보다 지금 상승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대한 그 세력들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 모양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금일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시세를 냈고 또한 마지막에 윗꼬리를 살짝 달아주면서 일부 그동안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차익 실현 물량 그 물량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그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 수준인 그 16,000원 부근에서 충분히 지금 매수가 가능하고 이익이 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그 18,000원까지도 충분히 시세가 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근데 차트를 보니까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종목 가운데 한미약품, 바이오니아 두 종목이 모두 좀 비슷한 양상입니다. 굉장히 꾸준히 그리고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 매수해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상당히 시장이 그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저가에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보다는 신고가를 내고 물량대 좀 적은 그런 그 주식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지금 급락을 했지만 이 급락 가격 메리트만 보고 접근하신다 그러면 향후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그런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 수급적으로 보시면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지금 기관 쪽에 수급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기관 쪽에 매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외국인들의 소폭의 매수세가 있지만 매수세 부대도 상당히 크게 기관 쪽에 매도가 추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주가가 반등하는 데는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세가 하루에 집중되기보다는 지속적인 추세를 갖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 기간의 수급 전환을 확인하시고 매수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씀드렸던 한미약품이나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먼저 한미약품 수급을 보여드리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기간 수급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 물량들이 일시적에 끝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물량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할 수 있고요. 특히 기술적으로도 지금 가격에서 더 추가적으로 지금 물량대가 없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물량을 갖고 있는 세력 투자자 주체들이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일정한 그 목표 수익률 이상에서 이익 실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도움 말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장을 정리해보고 또 내일 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수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하태준 차장, 유진투자증권의 압구정점 정승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하태준 차장은 현금과 주식의 비중을 6대 4, 21선 돌파 지지와 실적 개선 관련주를 보자 BHI를 말했습니다. 정승영 과장은 네, 적절한 조정과 매수의 기회이다. 아, 대형주 대 중소형주, 그리고 중소형주가 더 낫다라는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SFA를 주요 종목으로 뽑아주셨군요. 네, 하나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질문, 주식을 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태준 차장께서는 현금과 주식 비중 6대 4로 가져가자고 하셨습니다. 자, 이 비율을 제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저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금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지해 가면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우리 주식시장에 좀 따뜻한 후풍이 부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만은 시퀘스트 협상 앞두고 또한 이탈리아 총선과 관련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현금과 주식 비중을 6대 4 내지는 5대 5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먼저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대신에 이제 추가적인 단기 조정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시장을 괴롭혔던 환율 문제, 즉 엔달러라든지 원달러 환율이 좀 상당히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같은 경우도 이제 1076원대에서
1,088원대로 소폭 좀 상향을 하고 있고, 특히 엔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박스권 상단 내지는 고점이라 볼 수 있는 94엔대에서 좀 저항받고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좀 소폭이나마 개선시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와 같은 일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그래도 제법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뭐 시장 분위기가 녹록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업종별 또는 일부 섹터 테마별로와 함께 이런 업종별 순환매 양상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기회를 또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현금과 주식 비중을 6대 4 내지는 5대 5 정도로 갖고 가보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도 이제 미국의 시퀘스터가 임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만약에 그것이 뭐 현실화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자, 그와 관련해서 자, 어떻게 예상을 해보고 어떻게 그 대응을 해야 될는지 미국 시퀘스터 관련해서 좀 분석을 들려주신다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전략을 짜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뭐 공화당도 자국내 여론을 생각한다면은 협상선에 결국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별로 안 나왔죠. 그리고 양당 간의 팽팽한 힘 겨루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우려감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뭐 지난번 Q3 같은 경우도 결국 진통을 거쳐서 막바지 협상을 거쳐가지고 일부 어느 정도 타결한 바와 같이 아마 이번에도 좀 시간을 들지 끌더라도 좀 소폭이나마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아마 이번 주 중 이후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개인적인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협상이 전혀 안 되고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는 당장 시퀘스터가 실물 경기에 큰 데미지를 주진 않습니다. 보통 수개월 정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번 기간이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다시 또 추가적인 협상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결국 시장에 있어서 주요 리스크 요인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진통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또 제법 있어 왔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또 이런 과정 자체가 지나가는 중간 과정이자 어떻게 보면은 또 기회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의 관심이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더 쏠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시장이 좀 약해질수록 네. 자연스럽게 경기 방어 섹터라든지 또 중소형주가 좀 선방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움직임의 텀이 제법 좀 짧은 편입니다. 네. 따라서 그 움직임을 완벽하게 추측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 들고요. 다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일부 이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조금씩 조절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뭐 요즘 들어서 시장이 조금 탄력이 떨어지거나 조정받을 때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으로 비중을 관심을 좀 더 가져가 보고 나중에 시장 분위기가 다시 또 좋은 분위기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또 대형주 위주로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승현 과장님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식을 살까 여쭤봤더니 지금은 주식을 매수할 기회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의 우리 증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조정 단계 그치는 거다라고 내다보시는 건지요? 네, 일단 뭐 오늘 뭐 소폭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네. 이어서 뭐 2030포인트 가깝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뭐 3-4일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2000포인트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2000에 대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고 그리고 안착을 하기 위한 그 저항이 상당히 강했었죠. 그래서 안착까지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렸었고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2000의 안착 포인트가 뭐 성사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일단 2000에 대한 이런 지지 여부 상당히 뭐 중요한 라인이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나올수록 한 2000포인트 하단에서는 조금씩 매수하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시장에서 존재하는 호재와 악재를 이렇게 조금씩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악재 요인부터 이제 짚어보면 사실 뭐 환율 문제, BOJ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달러, 엔달러 환율이 94엔까지 갔다가 오늘은 소폭 이제 하락하는 92달러까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단 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엔저 기조가 상당히 지속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전 같이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래도 그 일본의 참의원 선거,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까지는 이제 아베 총리의 그 기조대로 엔저 그 기조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뭐 그렇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 BOJ 총리도 이제 교체가 되면서 아베 총리의 어느 정도의 서포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이제 교체가 되면서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그런 정책들의 탄력을 좀 더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는 악재 요인으로 꽂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하태준 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탈리아 총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케스터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협상이 되느냐. 그리고 이탈리아 총선의 결과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글로벌 이슈적으로 우리 시장에 악재 요인으로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시케스터가 이제 합의가 되는 과정.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고 3월 1일부터 이제 실효가 됐다라고 했을 때 또 그에 미치는 또 시장에 그 반응들, 우리 장에는 상당히 불확실성의 존재 여부 때문에 악재 요인으로 꽂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호재적인 면을 시장에서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상당히 좀 그 예전과 다르게 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에 있어서도 좀 더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 종목들, 코스피 종목들에 있어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씩 그 탄력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간의 그 투신권의 매도들이 2000포인트가 넘어서서는 상당히 만만치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펀드 환매 물량들이 조금씩 출회가 되면서 좀 매수 주체로서는 힘을 잃어가는 투신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그만큼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시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인들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서는 조금 걱정을 덜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악재 요인들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듯이 어제 그 미국 증시는 1.5% 가까운 이제 하락률을 보였지만 우리 시장은 뭐 0.4%, 0.5% 정도의 하락으로 이제 선방하는 해외 증시에 비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역 디커플링 현상이 조금씩 우리 시장에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시장이 이제 이전에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될 때 해외 시장이 올랐을 때도 전혀 우리 시장은 반응하지 못하고 빠지는 그런 형국을 보여줬죠. 하지만 최근에 우리 시장의 모습은 해외 시장이 많이 빠지더라도 좀 선방하고 그리고 해외 시장이 올랐을 때는 같이 올라주고 뭐 이런 그 아주 좋은 그런 역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세가 조금씩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의 자체적인 그런 에너지 수급에 그런 에너지만으로 좀 더 2000포인트를 넘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은 이제 호재로 꽂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0포인트의 하방 경직성 좀 더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어제도 이어서 오늘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지지선이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될 걸로 보시는지 두 분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2000포인트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980 정도 1980 정도만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뭐 2000포인트와 지지의 뭐 동질 여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980 정도 뭐 갭으로 1980에서 2000포인트를 넘어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 메우기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 1980 정도 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2000에 다시 재안착하는 그런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일단 뭐 단기적인 조정 그칠 때 1980 정도에서 2000 사이 부근에서는 종목들을 조금씩 선별적으로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하태준 차장께서는 단기 지지선 어느 정도로 내다보십니까? 네, 저도 뭐 1차적으로 1980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시장은 항상 그 예상 외의 모습을 많이 보여 왔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는 1980선, 다만 2차적으로는 1950선 정도까지도 선을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방금 또 정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좋은 종목들이 싸게 내려갔을 때는 마찬가지로 저가 부담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도 함께 쭉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실적 개선 관련 주면서 실적주라고 해서 또 주가가 무조건 잘 간다고 또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수급이 지루하면서 또 안 받쳐준다면은 주가가 잘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적 개선 관련 주면서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받쳐주는 21선 돌파 내지는 지지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오늘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뭐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특히 상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게 기대가 되는 종목들 중에서 뭐 단기간이든 뭐 중장기든 간에 일정 기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서 21선을 돌파했거나 21선을 뭐 회복한 이후에 양호한 눌림목을 줘가지고 지지력이 확인된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해보자라는 방식도 한번 제시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BHI라든지 뭐 CJ오쇼핑, 뭐 CJ제일제단, 뭐 종근당, 빙그레, 유원컴퓨터 이런 종목군들로 일단 골라봤고요. 물론 이외에도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방금 제시해드린 실적 개선 관련 주면서 21선 돌파 내지는 지지가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런 종목들에 관련해서는 뭐 향후 추가적인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시면서 조정했다가 반등할 때마다 불안해서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승용 과장께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보다 낫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요. 네. 일단 최근에 뭐 흐름을 다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가장 그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역시나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25일부터 4일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각 그 스마트폰 관련 회사들이 신제품을 이제 선보이고 신기술들을 이제 선보이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스마트폰 부품주 모바일 섹터에 상당히 강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감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적까지도 받쳐주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는 종목군들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도 그와 맞춰서 경신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MWC 관련해서 스마트폰 부품주가 관심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종목을 한번 이제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갤럭시 S4와 그리고 8인치 갤럭시 노트 관련해서 시장에 이미 저는 어느 정도는 선 반영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2등주와 3등주의 반란이 상당히 거세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MWC에서 이제 뭐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게 중국 관련 그 스마트폰 업체들이 상당히 그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신제품의 기술들도 이제 중저가형 스마트폰이지만 거의 그 프리미엄 폰과 거의 비슷한 그런 스펙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폰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전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중국 스마트폰 뭐 화웨이라든지 GT라든지 레노바 같은 기업들이 아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스마트폰 시장을 빠르게 잠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와 관련된 중국향 기업들의 스마트폰 부품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최근에 MCNEX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GT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요.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이 회사 같은 게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8,000원, 9,000원대에서 지금 12,000원까지 거의 뭐 한 열흘간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중국향 스마트폰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리고 실적 면들이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전일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죠. 일단 인터플렉스 같은 부품주도 예전까지는 뭐 애플에 대한 그 애플향 부품주다라고 이제 봤지만 삼성전자의 F12 관련된 부품을 이제 독점 공급을 하면서 갤럭시 노트 8인치죠. 이제 그런 내용이 시장에 들리면서 시장에 뭐 전반적인 삼성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다라는 인식들이 좀 더 높아지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수익률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도 이제 F12 관련주죠. 뭐 이런 관련주들 유심히 스마트폰 부품주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OLED 업체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7천억 규모의 OLED 투자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투자 규모를 확정 짓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시장의 기대감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이 올해 뭐 상반기 내에 아마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OLED 관련주들의 어떤 그 실적 전망, 올해 상당히 빠르게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종목군들 SFA라든지 덕산 하이메탈 뭐 이런 관련주들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께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태준 차장님은 BHI 고르셨죠? 네, BHI를 갖고 왔는데요. 본인 일반적으로 보통 보일러 하면 어디가 생각 많이 나시죠? 네, 다시 한번. 보일러 하면 어디가 많이 생각나세요? 보일러요? 네. 보일러, 귀뚜라미. 네, 두 번 타는 게 귀뚜라미 맞나요? 일반 뭐 광고를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정용 보일러 하면 귀뚜라미 많이 생각 나는데요. 네. 이 산업용 보일러 쪽에서는 BHI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글로벌 1위 HRSG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HRSG라는 것은 이제 폐열 회수 처리 장치 또는 폐열 회수 처리 보일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두산중공업과 이 회사 간에 서로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그런 경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1년부터 입장이 바뀌었죠. 두산중공 같은 경우는 MS가 8%대로 주저앉았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2%대로 치고 올라오면서 드디어 작년 실적 3분기까지 기준으로는 MS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게 최근에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이유가 실적 발표가 좀 지연되면서 아마 그런 불확실성, 우려감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기관들 수급이 좀 다소 부진하면서 주가 움직임이 좀 약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시각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번 뭐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80% 정도, 영업이익은 한 30, 40%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적지 않고요. 또 이번에 6차 전력 수급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과거 MB 정부에서는 원전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석탄이라든지 LNG와 같은 가스 중심으로 골자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 계획 관련해 가지고 BHI가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HRSG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스 이런 쪽과 관련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석탄 PC보일러라는 제품도 생산을 하는데, 이 PC보일러라는 것이 이제 한국말로 미분탄 보일러라고 해서 석탄을 분쇄해가지고 연소를 한 이후에 이제 발전용 증기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2차, 6차 전력 수급 계획 관련해가지고 또 정책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겠다. 또한 글로벌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신흥국들이 아무래도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발전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미국과 같은 기존 선진국들의 그런 교체 또 설비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성장 그리고 실적 개선이 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BHI 최근 뭐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지난 1월 달에 주가가 이제 3만 10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이제 미끄러졌습니다. 물론 9월 같은 경우에는 3만 4000원대까지도 갔었던 주식인데 제법 한동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죠. 최근 들어서는 한 3주 가까이 걸쳐서 조정을 받은 이후에 61선 내지는 2만 7000원 전후반대에서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형성하고 주가 움직임이 좀 살며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21선을 어제 회복을 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 눌림목, 즉 지력 테스트를 한 이후에 다시 이제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지지부진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실리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월달 고점 때 부근으로
목표가를 31,000원 설정해 봤고요. 손절가로는 최근 저점대라 볼 수 있는 27,000원대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BHI에 대해서 산업용 보일러 업체로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산업용 보일러 업체 하면 또 신택이라는 기업이 최근 네. 들어서 이제 범삼성 계열로 분류되는 한솔그룹으로 인수가 됐는데 그 이런 회사도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네, 근데 업황 자체가 좋은 회사하고 이제 맞부딪힐 경우에 조금 좀 업황이 악화될 우려감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 경쟁도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고요. 네. 그런 경쟁을 잘 극복을 해봤기 때문에 BHI가 지금까지 있다라고 써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두산중공업이 더 점유율이 높았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두산중공업을 지금 BHI가 앞서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말씀하신 경쟁도 심화된 부분은 어디 업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업종 가운데 경쟁도를 이기고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BHI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BHI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 경쟁업체라고 하는 신택 같은 경우는 상장 전에 분식 회계로 상장 조건을 좀 맞췄다라는 그런 혐의가 드러나서 전 대표 그 조용수 사장인가요? 지금 들어가 있죠.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자, 계속해서 정승현 과장께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투자 가시화에 관련주인 SFA를 준비하셨군요. 네. 사실 OLED 작년까지만 해도 OLED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주가들이 불쌍했었습니다. 투자를 하니 많이 삼성이 대기업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또 안 한다 또 늦추겠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 또 급락을 하고 대기업들의 투자 여력들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이제 불쌍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올해 주가 움직임은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 일단 삼성의 OLED 투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 회사가 향후 증착 장비 토탈 솔루션 업체로서 이제 충분히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론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수급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충분히 전 고점 부근 뭐 주봉으로 보시면 한 7만 원 정도 지난 재작년이죠. 2011년에 7만 원 초반까지 갔었습니다. 이 정도 가격 레벨까지 올해 정도 한 상반기에서 뭐 한 2, 4분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올라오기 전 가격인 한 5만 2천 원 정도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지난주 추천 종목에 대한 AS를 해보겠습니다. 하차장님의 위메이드 아쉽게도 매수가 미도달인데 오늘 좀 짧게 듣겠습니다. 재매수 가능할지요? 네, 뭐 아직까지 양호한 모습이라 보여지고요. 제시한 가격만큼 잘 안 내려오면은 뭐 조금 정정해서 상향 조정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제가 42,000원 제시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정정해서 11선 가격이라든지 43,000원대 정도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승영 과장과 하태준 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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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도 다이렉트 전략까지 함께 준비해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내일 좀 강세장을 기대를 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